이 두 친구와 함께 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옷이 똑같은 이유가 그 1편이랑 2편이랑 연이어서 찍는 거라서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옷 잘 입으니까. 네, 그럼 요번에는 제가 특별한 걸 물어볼 건데 어떤 걸 물어볼 거냐? 카지노 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. 마카오 사람들은 카지노 좋아하나요?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. 적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. 네, 좋아하는 건 왜냐면 마카오는 카지노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. 카지노 때문에 네. 먹고 산다? 네, 그런 건 근데 싫은 이유가 사람들이 다 카지노 가고 빚 너무 많아서 빚도 많고 네,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카지노 싫은 그 이유도 있어요. 주변에 카지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? 없어요, 지금. 그리고 두 명은 가봤어요? 네, 저 처음 가봤어요. 나이가 안 되잖아. 저는 지금 22살이에요. 그러니까 네, 가봤어요. 가서 해봤어요? 아니요, 한국 친구 왔는데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는데 그거 했어요. 어떤 거? 뚜뚜뚜뚜뚜뚜뚜뚜 보게, 너무 보게. 혹시 마카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카지노를 그렇게 많이 안 가는 편이다 이거예요? 네, 네. 맞아요. 진짜. 하긴 우리나라랑 좀 개념이 다를 게 우리나라는 카지노가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지 않고 거의 다 출입 제한이잖아요, 정선 말고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마 안 가봤으니까 궁금해서 좀 많이 가보고 싶은 느낌이 있을 텐데 여기 현지 사람들은 그냥 집 앞이 카지노예요. 그죠?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고 살아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카지노랑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주변에 뭐 잭팟 터진 사람이나 이런 거는 뭐 들어본 적은 있어요? 뭐 주변 사람 아니더라도. 따는 거 아니고 크게 잃었어. 아, 크게 잃었어. 그게 얼마나 잃었대요? 옛날에 아주 어릴 때는 엄마한테 들었는데 옛날 엄마 아는 아저씨가 돈 때문에 아들 팔았어. 아들을 팔았다고? 뭐 아주 옛날 전에 그런 일이 많아요. 자살도 하고 그런 거. 자살도 많이 하고. 네네. 네. 막 집이 다 팔렸었거든요. 네, 아내 팔고 딸 팔고. 네, 그런 얘기 있어요 예전에. 네, 그래서 싫어요. 근데 저희 아빠가 원래 카지노 안에서 일하잖아요. 아, 일하셨어요? 네, 그래서 제가 가고 싶으면 막 가지 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. 잘 아시니까. 네. 뭐 주변에 많이 읽거나 많이 딴 사람 들은 적 있어요?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이거 때문에 학교 끊었어요. 아, 이건 나가면 안 되겠다. 이 친구들이 말을 했는데 카지노는 재미로 하셔야지 너무 깊게 빠져들고 하면 이게 도박이 돼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 오셔서 카지노 조금 하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큰 돈 가지고 나는 카지노 하러 와야지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뭐 아들 팔고 딸 팔고 이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예, 최대한 절제를 하셔야 되고 네, 오늘도 이렇게 두 명의 마카오 현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카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써주세요. 제가 물어봐서 댓글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마카오 현지인과의 2편 끝났고요.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같이 찍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봬요. 안녕.